안녕하세요. 아늑한 집을 안내해드리는 문유정 과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시 탐벌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를 안내해드리려고 나왔는데요. 그동안 광주 시내권으로 신축 매물이 없어서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주셔도 안내를 해드리지 못했었는데요. 오늘은 입지 좋은 곳에 신축 빌라 현장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광주 시내권에서도 가장 우수하게 인프라를 누리실 수 있는 곳이고요. 평지길이라서 남녀노소 편안하게 다니실 수 있는 곳입니다. 또 도보 5분 거리에는 중학교, 그리고 13분 거리에는 초등학교 두 곳이 위치해 있어서 아이들 통학하는 데 어려움 없으시고요. 성남방향 버스정류장은 걸어서 5분, 자차를 이용하신다면 장지IC와 광주IC가 6분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성남, 하남, 용인, 이천방향 수월히 이동한 곳입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제 영상 하단의 더보기란에서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럼 외부부터 영상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안내해 드릴 곳은 총 10개 동이 위치해 있는 탐벌동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내외부 마감이 깔끔하고 트렌디한 인테리어로 인기리에 분양 중인 곳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필로티형 주차장이 있어서 세대별 차량 한 대씩 충분하게 주차가 가능하고요. 눈이나 비가 오더라도 편리하게 주차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이제 내부로 이동해 볼게요. 엘리베이터가 위치해 있어서 3층까지 편하게 오르실 수 있고요. 안내해드릴 모델하우스로 왔습니다. 화이트 신발장 4칸으로 가족분들 편하게 신발 수납하실 수 있겠고요. 삼연동 슬라이딩 중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내는 3베이 구조로 되어 있고요. 복도를 지나면 거실과 주방을 함께 만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곳은 거실입니다. 화이트톤으로 깔끔한 모습이 눈에 띄는데요. 아트월은 마블 형태의 비앙코 카라라 타일을 시공해 주셨고요. 은은하고 아늑한 모습으로 더욱 정감이 가는 실내입니다. 다음은 주방입니다. 기역자형 주방 가구가 설치되어 있고요. 식탁등 아래로는 4인 식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이트와 그레이 컬러로 모던한 모습의 주방이고요. 수납 공간 부족함 없이 벽면을 이용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기 오븐도 기본 제공되고요. 조리대 뒤편으로는 양문형 냉장고 두 대에 충분히 들어가는 냉장고 박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방 옆으로는 다용도실 마련되어 있는데요. 보조주방이 설치되어 있어서 오래 끓이는 음식은 이곳에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일러와 세탁기, 건조기를 두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천정으로는 전자동 빨래 건조대도 기본 제공된다고 하니 이 점도 꼭 체크해 보세요. 다음은 안방입니다. 화이트톤으로 심플한 안방의 모습이고요. 시스템 에어컨이 있어서 여름에도 편하게 지내실 수 있겠습니다. 퀸 사이즈 침대를 두어도 넉넉하게 여유 공간이 나오고요. 각 방마다 보일러 온도 조절기도 설치가 되어 있네요. 안방은 대형 드레스룸 마련되어 있습니다. D자형 시스템장으로
물건 수납하기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안방 욕실입니다. 그레이톤으로 모던한 모습의 욕실이고요. 욕조가 설치되어 있어서 반신욕 하시기에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넉넉한 공간으로 불편함 없는 욕실 넓이입니다. 다음은 작은 방 두 곳도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 작은 방입니다. 우리 아이들 놀이방으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두 번째 작은 방입니다. 시스템 에어컨이 있어서 우리 성인 자녀분이 계시다면 이곳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인 욕실이고요. 샤워부스가 설치되어 있어서 습식과 건식으로 나눠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샤워 수전은 안쪽으로 매립되어 있는 모습이 더욱 깔끔하네요. 지금까지 경기도 광주시 탐벌동에 위치한 신축빌라 안내해드렸고요. 더욱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문희정 과장에게 문의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